소제목 아홉 번째입니다. 소제목 아홉 번째. 현대 방언은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했던 바알 선지자가 떠들어댔던 진언과 같고 타 종교의 방언과 다를 게 없다. 현대 방언은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했던 바알 선지자가 떠들어댔던 진언과 이 주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문. 이 진언은 뭐냐면 주문이에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내뱉는 거예요. 진언과 주문과 같고 타 종교의 방언과 다를 게 없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신부, 수녀, 스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방언을 하는데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랑 차별화된 게 없다고. 우리가 더 탁월하지 않아요. 그 바보,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기독교의 방언이 스님의 방언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신부와 수녀의 방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냐고.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볼까요? 역사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거지만 18장 25절 볼까요? 25절. 열왕기상 우리 구약 548페이지 전후입니다. 548페이지 전후요. 548페이지, 구약 548페이지 전후 열왕기상 18장 25절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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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바알은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쓸 없는 말을요 계속 주문해 오듯이 내뱉는 게이 진언이에요.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문을 외우는데 엄청난 시간들을 짜는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몇 시간째, 몇 시간째.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계속 뭘 주문을 뱉어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때 있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진언과 현대교회의 방언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뭐가 다를 게 있어? 신명기 18장 10절입니다. 이 신명기 우리 18장 우리 10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18장 우리 10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18장 우리 10절입니다. 구약 290페이지 전후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이 복술자는요, 지금에 말하면 점쟁이다, 점쟁이. 무당이요, 무당.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뭐 운이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자예요. 뭐 지금의 무당들이 이 일을 다 하고 있죠. 요술하는 자나, 예,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귀신에서, 이 능력이 귀신에게서 왔다는 게 문제죠. 무당이나, 근데 11절에요. 진언자나,
이 진언이라는 것은요, 주문 같은 것으로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이 초혼자는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자, 진언자, 이 주문을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내뱉는 이 주문을, 말하는 자들을 허락하지 말래요. 자, 이사야, 우리 47장, 우리 9절입니다. 이사야, 우리 47장, 우리 9절 볼까요? 이사야 47장, 우리 9절입니다. 이사야 47장, 9절입니다. 이 구약의 기록을 보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진언이나 신명기 18장을 보면 이 진언자들을 허락지 않아요. 지금 현대방언과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이 주문을 내까렸던 진언과 다를 게 없다. 근데 그걸 하고 있네. 타종교의 방언과도 다를 게 없어요. 자, 우리 47장 9절입니다. 한 날의 혼연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들의 자녀가 잃어질 것이며 과부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남자가 죽을 거란 얘기죠.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슬과, 이 사슬은 이 마술을 의미하는데, 마술, 이 돌이나 이 돌 같은 종류 위에다가 이 부적을 그리는 이 그런 것을,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향한 마음을 사단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판이 구절해요. 바벨론의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네가 그 심판을 피하려고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주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바벨론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도 이 진언을 좋아해요. 이 진언, 이 주문 같은 거. 귀신과 하나 돼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이 진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이 진언자들, 이 주문을 내까리는 자들을 원치 않으시고, 또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그들이 어떤 사실과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도움도 안 될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데, 현대교회의 방언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진언과 이 바벨론 사람들이 했던 이 진언과 다를 게 없다. 쓸데없는 주문을 내까리는 거예요.